우리와 24시간 함께하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없는 일상은 상상만으로도 두렵게 느껴지는데요. 스마트폰 없는 일상, 상상해보셨나요? 없다면요? 너무 불안할 것 같은데. 허전할 것 같은데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 일상을 채워주던 것들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책입니다. 저희는 스마트폰을 보는 뇌와 책을 읽는 뇌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서탐대실. 독서하는 상태, 영상을 보는 상태의 뇌파가 어떻게 다른지 검사해봤습니다. 집중도와 스트레스 수치에서 평균적인 차이가 나타났는데요. 독서 중엔 집중력과 연관된 세타파가 안정적으로 보였지만 영상 시청 중엔 다소 불규칙한 모습이었습니다. 스트레스 수치도 독서를 할 때 더욱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독서를 하는 상태로 들어가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던 현상은 인지와 관련된 이제 감마파와 같은 뇌파가 출현을 했고 집중도가 상당히 높아지는 특성들이 나타났습니다. 세타파가 좀 줄어들면서 정보에 대해서 잘 감지하고 처리하는 뇌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볼 때는 어땠을까요? 영상을 보면서 계속해서 주의 전환이 일어나고 정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는 기능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 뇌파 패턴에서부터 나타났었습니다. 도파민 분비와 관련된 보상 쾌감과 같은 그런 것과 연결되는 작용이 뇌에서 일어남으로 해서 새롭고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하는 그런 작용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뇌파 특성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행복 호르몬으로 불리는 도파민, 즐거움, 만족감, 성취감 등을 느낄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되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 우리는 도파민을 쉽고 빠르게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 때문인지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보급되던 2010년부터 2013년을 기점으로 독서율은 급격히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성인의 절반이 1년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상황까지 왔죠. 그럼 반대로 스마트폰에 쓰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제작진은 직접 거리로 나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의 스크린타임 기능을 통해 시민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확인해봤는데요. 인터뷰에 응한 시민들의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은 6시간 10분이었습니다. 네, 핸드폰을 계속 붙잡고 사는 것 같네요. 놀랬어요. 전 솔직히 많이 봐봤자 한 4시간 정도밖에 안 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스타, 뭐 쇼츠나 릴스 같은 거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장시간의 스마트폰 사용,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모든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야 뇌에 균형감이 생기게 될 텐데 일정 부분만 막 사용하면 다른 부분은 약해지겠죠. 너무 디지털 기기에 집중을 하게 되면 시각이나 청각 이런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의 활동성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뭔가를 이해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문제를 푸는 이런 쪽의 뇌 영역은 사용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위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결국은 뇌 활성도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독서를 할 때 뇌는 어떻게 다를까요? 저도 옛날에 이제 무협지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게 그걸 봤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그림이 나오고 뭐 사람의 얼굴이 나오고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되어 있거든요. 책을 읽게 되면 정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미디어로 제작된 어떤 인포메이션을 접하게 되면은 그만큼 우리 뇌에서는 뭔가를 상상해 본다든지 뭔가를 유추해 본다든지 이런 활동들은 좀 제한이 되게 되는 거죠. 눈과 귀를 통해 영상을 시청할 때는 시각 피질인 후두엽 뒷부분과 청각 피질인 측두엽만이 활성화되는데요. 반면 독서는 시각을 통해 뇌에 들어오지만 내용을 해석하고 사고와 추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측두엽, 두정엽, 전전두엽 등이 통합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독서는 상당히 종합적인 피질들을 활성화시킵니다. 소설에서 나오는 어떤 장면 그리고 인물에 대한 상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시각 피질도 활성화시키고 또 다른 생각, 사고들을 이끌어내기도 하는 그런 종합적인 뇌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독서를 하는 것으로도 뇌의 아주 많은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뇌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겠는데요. 스마트폰이 주는 끝없는 자극에 익숙해진 우리 뇌. 이제 스마트폰은 잠시 내려놓고 그 빈자리를 새로운 방법으로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 새로운 일상을 향해서 말이죠. 책에 대해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책에서 시작한 탐사, 큰 결실. 지금까지 서탐대실이었습니다.